안녕하세요. 문화창조입니다. 제가 본 시리즈 전통축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는데요. 개인적으로 전통적인 축의 종류 그리고 만드는 방법을 알고 싶어서 정리하다 보니 좀 작업 분량이 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. 전통축이 뭐 단순히 뭐몇 가지 뭐 이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조사에 보니 244개 정도의 전통죽을 알 수가 있었으며, 요즘 판매하고 있는 현재의 어떤 죽들은 제외를 하였습니다. 네, 어떤 제 이니셜, 뭐, 마크, 마스코트, 이런 식으로 좀 진행하려고 캐릭터 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네, 목차에는 다양한 종류의 축이 나타나 있는데요. 일부는 현재에도 볼수 있는 축들이 있고요. 처음 들어보시는 축들도 많을 것입니다. 그래서 이거를 1번부터 좀 양이 많죠? 그래서 이렇게 파트를 나눴는데요. 뭐 1번 가리축부터 끝에 흰죽까지 총 244개인데 이 세세한 부분을 하나하나씩 각 영상으로 만들어서 짧게 만들어서 이렇게 올릴 예정입니다. 그래서 아무쪼록 본 영상을 통해서 죽의 어떤 다양성을 좀 알아주셨으면 하고요. 고문헌상에 나타난 전통식 죽 요리법, 조리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. 또한 이 전통죽이 우리 식단에 들어왔으면 하고요.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보다 쉽고 간편하고 건강한 어떤 죽, 어떤 식생활이 식탁에 정착되었으면 합니다.